봄철 벚꽃 축제를 즐기려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사라지면서 색조 화장품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과 면세 수요 감소로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일상 회복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를 받으며 올해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2분기부터 업황 개선으로 실적 회복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상승 랠리 지속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봄철 벚꽃 축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크게 신장했다라는 기사도 떠 있는데요. 편의점만큼이나 나들이 갈 때 화장품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기 마련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화장품 관련주들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과연 올해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슈부터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와이프님, 네, 봄철입니다. 네, 제가 주말에 네. 저희 아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저희 강아지 레오 데리고 서울숲에 갔는데 벚꽃이 아주 만개했더라고요. 네. 근데 아름다운 벚꽃만큼이나 네. 인파도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주차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는데 그만큼 이 최근에 네. 완전 지금 마스크가 다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나들에 대한 지금 수요가 정말 그 폭발적이라는 게 그냥 정말 나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계속해서 이 화장품 관련된 섹터 이슈는 지난 1, 2월 달부터 네. 계속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대중교통까지 완전히 지금 마스크가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눈 아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립, 네, 립 메이크업까지도 다 색조 화장품 섹터에 이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앵커님이 지금 화장품 섹터들 많이 올라갔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사실 아직 화장품 섹터들 그냥 몇 종목 빼고는 전반적으로 업종이 지금 아직 다 살아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러니까 한해령 전까지만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실제로 화장품 섹터들이 2015년도까지 주가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다 그 주가 상승분을 되돌림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업종 내에 그런 이제 PER을 고려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글로벌 화장품 섹터 PER이 한 33배 정도인데 우리나라 화장품 섹터 자체는 지금 PER이 2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해외 그런 화장품 산업 수치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 산업이 여전히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화장품 섹터가 지난해 이제 중국에서 봉쇄령 있을 때까지만 해도 10월 달에 연 저점을 갱신을 하다가 지금 그 중국 쪽에서 하반기 이제 말부터 12월부터였죠. 그때부터 이제 그 리오프닝에 대해서 조금씩 봉쇄령을 해제해 주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섹터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이제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화장품 섹터가 다 이제 그 개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왜냐면은 사실 면세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면세의 대략 한 50% 정도가 화장품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화장품 매출 비중만 하더라도 56.3%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오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보면은 일본인 내지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일본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오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어떤 거를 사갈까요, 우리 앵커님?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이요? 네네. 김. 맞습니다. 네. 거의 김이 유명하잖아요. 네, 거의 네. 유사하긴 한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그 잃어버린 지금 3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오더라도 네. 식료품을 사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최근 급격하게 많이 높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여행 가면은 사치품들 많이 사고요. 명품. 특히나 네, 네. 화장품들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이제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이제 특히나 이제 많이 사간다고 하는데 주쌤도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중국인들 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유학생들이
박스를 나르는 거를 이제 보면은 유심히 보면은 이니스프리 이런 이제 로드샵 그런 화장품을 그러니까 보따리 네. 그런 상 했었나 봅니다. 그 유학생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조금 이제 외교적인 관계가 지금 양해 이후로 조금씩 풀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이제 우호적으로 풀리게 된다면 2분기 이후부터는 이 면세 쪽에서도 화장품 매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주가상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를 볼 때 이런 나들이 수요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매출을 하드캐리하는 그런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면세 쪽에서 매출을 크게 담당하기 때문에 이 면세 쪽에서 그 관광객들의 동향까지도 좀 살펴보면서 화장품 섹터를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장품 관련주 들썩이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가 지속적으로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화장품 섹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시각이 궁금한데 화장품 많이 챙겨 바르시나요? 아, 저는 화장품 안 바릅니다. 저는 언제나 천연의 네. 피부를 유지하고 있고 네. 지금 이 나이까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화장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니나이면 이제 챙겨받을 때 됐다라고 항상 하시긴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아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화장품을 팔아본, 아까 이제 우리 주식 와이프님이 얘기했던 그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는 그 당시에 이제 용암 코팩하고 화산, 이 바르는 게 있었거든요. 화산, 무슨 제주 화산에서 가져온 뭐 그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따서 팔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알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 때문이라도 빨리 우리나라와 중국이 관계 개선이 돼야 된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통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트위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되고 페이스북 이런 거 안 됩니다. 근데 뭐 다 쓰죠. 우회를 해가지고 젊은 친구는 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통제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조금 중국 정부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정말 불매 운동들이 되게 강합니다. 왜냐? 그게 중국에서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라 그러면 중화산이거든요.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얕볼 경우에 그 나라 물건은 정말 집단지성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현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좀 안 좋지만은 만약에 관계 개선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은 올해 또 화장품 종목들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실적적인 측면도 여러분 보면서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에 보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이벤트들이 다 끝났습니다. 마스크를 벗었고요. 이미 봄철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모멘텀보다는 이제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종목별로 선별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 선별이 좀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 주식 와이프님께서 올라간 종목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클리오 41%, CNC 인터내셔널 33% 급등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클리오 말씀을 주셔서 클리오를 좀 먼저 봐드릴까 싶은데요. 네. 클리오가 근래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제 보니까 우리 또 이영재 전문가님 실적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가장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그런 화장품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적인 네. 부분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2022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코로나 팬데믹 아니었습니까? 근데 2023년도 지금 올해 컨센서스가 예년에 비해서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179억 원에서 241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크리오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불구하고 매출 실적이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매출 실적은 그대로 지금 실적은
조금씩 조금씩 성장세를 보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배 이상의 지금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코로나 영향에서 가장 좀 빨리 탈피한 게 주가상 좀 강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 이제 원 브랜드 업체에서 출발해서 페리페라라든지 구달 등 다양한 지금 브랜드로 확장을 해서 안정적인 지금 매출권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페리페라 같은 경우에는 젊은 2030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립 제품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리브 영과 같은 그런 드럭스토어에서 정말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은 립이랑 아이 메이크업 쪽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클리오 쪽에서 내놓는 그런 이제 색조, 아이 메이크업 이런 이제 부분들이 특히나 젊은 이제 10대, 20대층에게도 정말 그 저렴하면서 가성비 있게 좀 다가오는 그런 색조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실적을 계속해서 좀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계속해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장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상승은 저는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부터 100% 정도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월봉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월봉 흐름상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구간까지 사실상 이 클리오가 박스권 구간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가장 높았던 때가 2021년도 상반기 구간이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트래블 버블 이제 해제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들어왔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 약세 흐름 보이면서 클리오도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찍고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부터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정말 가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클리오 같은 종목들이 대장격으로서 중소형 종목들이 가장 좀 빠르게 먼저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장격으로서 주가 상승세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오 종목을 지금 사실 저는 시점에서도 공략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클리오를 그냥 1순위 그냥 대장격으로 움직임만 체크를 하시고 그 외 후발 종목분들 를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섹터 하면은 아모레 주가 대체 언제 올라가냐라고 물어보시는 주주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니스프리,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니스프리가 이 아모레 퍼시픽의 자회사죠. 그리고 뭐 에뛰드라든지 에스파 이런 중견 브랜드들도 있고요. 아모스 등 이제 화장품 계열사와 자회사 그리고 오셜록도 다 이 아모레 퍼시픽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원 브랜드가 이제 고성장했다면은 지금 최근에 이런 이제 화장품 브랜드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클리오처럼 계속 이제 브랜드를 좀 다양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엔터 쪽에서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레이블 다양하게 두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도 계열사를 자회사를 계속 이렇게 브랜드를 포진해 나가고 있는 게 최근에 이런 화장품 산업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로 봤을 때 아모레지가 이제 조금 성장세가 더 뚜렷하게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프리미엄 화장품 쪽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해 나가야 되겠고 사실 이런 프리미엄 화장품이 중국 쪽에서 또 많이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연세 쪽으로 이 부분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모레지가 조금 더 좀 가시화된 주가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역시나 좀 2분기가 이제 방향성이 좀 제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모레지의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3월 달까지만 해도 단기적인 이제 주가 조정세가 나오긴 했는데 요 정도 이제 조정 준 거는 이제 건전한 저는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부터 이제 반등세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세가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47,000원 구간 돌파 시도가 이제 2분기 기점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5만 원대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 단기 조정 구간대만 좀 잘 시기적으로
좀 잘 보내신다면은 충분히 다시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지는 시간이 이제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이제 ODM이라든지 OEM 위탁 생산을 이제 위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적인 부분 잠깐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요.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2022년도 바로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매출액 증가 추이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2023년도가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실적적으로는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 움직임 보시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거래량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레지와 같이 지금 한 달 내지는 지금 두 달 정도 가량 조정은 좋지만 다시금 지금 주가 반등 모멘텀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선 구간 때 크게 깨지 않으면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재차 반등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거래량 붙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해 화장품 섹터들이 조금 더 이제 강세 전환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43,000원 구간 때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세 종목 구간을 봤을 때 클리오가 가장 좀 대장격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정적인 이제 종목이라고 친다면은 아모레지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아모레지는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 화장품 그리고 이제 면세 적인 부분들까지도 보시고 한국 화장품 제조와 같은 종목들은 이미 지금 2022년도 기점으로 흑자 전환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러한 이제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 잘 보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